네, 안녕하세요. 저는 KMD 플러스 교육기획 담당자 권현정 사업부장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 공사 실무 역량 업이라는 그 상품을 가지고 지금 내용 전문가분이신 안요한 저희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뭐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지금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자기소개 일단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30여 년 이상 했고요. 그리고 퇴직 이후에는 건축 표준품샘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잘그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잘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만 한 3, 4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KMD 플러스에서 표준품샘 강의하는 강사로 지금 있습니다. 네네. 제가 잘하는데 워낙 소통할 시간이 많으니까 저희가 오랫동안 그 표준품샘도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뭐 이거는 물론 대표님께서 이미 다 이제 만들어 놓으신 우리나라 최초의 커리큘럼화 시키신 장본인이시잖아요. 정말 표준품샘만 오랫동안 연구하셨기 때문에 오늘 담는 강의 그 내용에도 품샘 관련된 내용이 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표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대표님. 소규모 시설 공사 실무 역량 업이라는 강의를 만드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공무원 현직에 있을 때도 느낀 거고, 이제 나와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질문을 받는데,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 분들이 이 공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기관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건축과 나온 것도 아니고 토목과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전공이 틀린데 공사를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분들을 어떻게 좀 쉽게 좀 그 그렇죠.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까 하고 이제 현직에 있을 때도 사실은 제가 그분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잘못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좀그좀 연구를 더 해가지고 그 체계적으로 이제 그렇죠. 강의를 해서 그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아 나도 공사 뭐 충분히 몇건 정도는 맡아서 할수 있다. 뭐큰 공사는 아니지만 작은 공사는 할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강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표님의 경험 그리고 정말 하면서 내로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이 강의에 만들어 담아져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 공무원분들 로테이션 근무기 때문에 뭐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건데 사실 저희 강의 그러면은 들으면 좀 쉽고 빠르게 그렇죠. 실무에 적용하실 수 있게. 그렇다면은 그 기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아, 강의 듣는 기간이요? 어느 정도까지 들으면 그걸 한 좋을까요? 번에 다 들으려면 8시간 쭉 앉아서 들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8시간 앉아서 어려우시죠? 계속 들으려면 머리가 아프죠. 그쵸. 그래서 뭐 하루에 한번 30분 정도 뭐 듣는다면 뭐한 보름, 뭐 길어봐야 한달 정도만. 그리고 한 번에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한번더 듣고 그쵸. 이렇게 하다 보면 한달 정도면 뭐 충분히 다 듣겠죠. 맞아요. 그렇게 순서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걸또그 안에 다 담아 주셔가지고 이런 강의가 뭐 많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저희만의 특화된 상품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교실을 가지고 음악실로 바꾸는 그 공사를 보수공사, 수선공사라고도 하죠. 이제 이걸 주제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도장공사도 만들고 이제 방수공사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화장실 내부만 보수하는 공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정별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방금 학교 이야기도 말씀하셨고, 아까 공무원분들 이제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강의를 이런 분들이 좀 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첫 번째로 네. 이제 주안점을 둔게 기술직이 아닌 네. 행정직 분들을 위주로 강의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좀그 기술 업무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쉽게 네. 이제 강의를 제작을 했고요. 그렇지만 기술직 분들도 이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공무원, 기술직 이런 분들도 꼭 들어야 하고, 그리고 품샘이나 이런 게또법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쵸. 좀 경험 있으신 그쵸. 분들도 고연차. 한번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왜냐면 그 바뀌는 품샘에 적용되는 강의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강의는 어쨌든 최신 버전을 다 반영해서 만들었고, 지금도 사실 촬영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최신 그법 개정된 부분을 반영한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품샘이라는 것은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그쵸. 이제 안 되죠. 그래서 품샘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네네. 그걸 맞춰서 저도 강의를 해야 하고요.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표님 이 강의가 만들어지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실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그 분들은 또 저희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도 뭐 당장 즉답을 해 주실 건 아니지만 또 답변은 또 자세히 해 아, 주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강의가 사실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님 아까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떤 곳에서 강의를 많이 하셨는지 조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네. 그 새로 들어온 이제 공무원들이 있어요.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러면 아, 쟤를 빨리빨리 숙련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가르치긴 가르쳐야 하는데 뭘 가르칠까? 교재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품샘이라는 게 공정별로 다돼 있고 이걸 배우다 보면 모든 전반적인 시공이나 뭐 공사 감독이나 모든 걸다 원활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품샘을 주제로 하자. 그래서 품샘을 저도 이제 그때부터 그 알지만 더 연구를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가르치기도 해봤고 또 이제 전부 모아서 아, 이제 강 집합교육. 모아서 강의도 해봤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품샘을 한번 교육과정으로 하자. 이걸 커리큘럼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국내 최초. 국내 최초. 그건 뭐 알아봐야 할 일이고요. 그러면은 어떤 기관에서 보통 하셨어요? 기술직을 대상으로 해서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 그다음에 또그 교육시설 재난안전원, 아 교육시설 안전원, 그다음에 너무 이제 많으시죠? 행정직을 대상으로 이제 그 기술 품샘 강의는 대학 부설 연구소, 그다음에 뭐 저기 파주시청, 뭐 안산시청, 뭐 너무 이런 너무 많으시네요. 너무 많아서 생각이 잘안 아, 나네요. 네, 어쨌든 외부 강의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많은 질문들 뭐 이런 것들 받으신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다이 저희 강의에 담겨져 있으면서 그걸 또 커리큘럼화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또 건축 뭐 설계 회사나 뭐 이렇게 저희 뭐 품샘을 어쨌든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뭐 A부터 Z까지를 다 배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 강의에서 주로 그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수강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궁금해하세요? 소규모 시설 공사에서 보면 이분들이 이제 그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뭐 공사 원가 계산서에 파는 방법
이제 이건 이제 질문이 좀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설계 변경이 나왔을 때 이걸 처리하는 방법.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사가 준공됐을 때 정산할 때 이걸 정산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걸 잘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질문하오면 답변을 좀 드렸죠. 보통 질문이 비슷하긴 할 텐데 그래도 주로 궁금해하는 부분이 좀 그런 그렇죠. 설계 변경됐을 때 좀 이슈가 많으니까 그런 거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우리 강의 들으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강의는 이제 공사 과정을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설계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 도면을 보고 수량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단가 산출을 위해서 품샘을 보고 일이대가표를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내역서가 나오고 내역서에 반영하지 못할 것을 원가 계산서에다가 이제 반영을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공사를 집행을 하면 이제 계약 내역서라는 게 또 있어요. 계약 내역은 이제 상대편인 시공사가 작성을 해오지만 그걸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사 과정에서 또 설계 변경이 나와요.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이걸 마지막에 이제 준공을 할 때 준공하는 과정. 이걸 이제 순서대로 쭉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순서대로 들어주시면 더 효과적이고 부분 들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처음부터 그 강의가 세팅된 대로 차근히 들어주면 더 좋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쉬운 방법이지만 또 그 뭐 커리큘럼대로 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만 또 듣는다고 이제 빼서 들으면 되는데 이 위에 걸 알아야 되죠. 또 밑에 걸 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주시라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우리 강의에 그래도 대표님만의 노하우를 또 이렇게 담아서 만들어주셨을 텐데 다른 강의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차별화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그 각종 그 설계 도면도 CAD도 그리지만 이걸 가지고 공사비를 뽑을 때 어떤 그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사비를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이죠. 이게 그 적산하시는 분들도 그 도면을 보고 입력하는 데다가 그 빈칸 넣기를 해서 수량을 뽑아요. 사실은 그러면 자동화돼가지고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작성한 분들도 품샘의 원리를 모르고 이걸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유리하죠. 그래서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사실은 제가 수작업 세대라 이제 그때 해본 것을 이제 지금 이제 기계화된 세대하고 접목시키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 거죠. 그렇죠. 저희가 아무리 툴을 잘 다뤄도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툴만 다루면은 좀 문제가 이제 많이 나타나니까 기본적인 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툴을 다루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기본 베이스가 그 기술적인 게 깔려 있고 그 어떤 툴을 다루든지 해야지 이게 없이 그냥 하다 보면 기계적인 이제 사람을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궁금함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소규모 시설 공사 실무 역량업이라는 저희 그 강의를 만드실 때 그 마음가짐 내지는 목표, 목적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기술직도 있지만은 대부분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 분들이 많이 들을 거예요. 행정직 분들이 이제 생소하니까 업무는 기술직 업무를 맡았는데 경험은 없지.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뭐 한 5년, 10년 만에 습득할 것을 단시간에 몇 개월 만에 몇 시간 만에도 베테랑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목적이 좀 있었습니다. 아, 정말
정말 가능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예. 많이 담았으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근데 이제 주로 공무원분들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현업에 계시는 그 기술직 분들, 네 그런 분들도 들으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죠. 당연하죠. 이제 그 건설회사나 네네. 설계사무소 네. 또뭐 감리하는 업체 뭐 이런 데 직원들도 네. 전부 이런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관공서, 네. 특히 이제 관공서를 상대하는 이제 모든 건축에 관련된 분야들의 네. 사람들은 네. 이 강의를 다 들어주시면 이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어쨌든 품샘을 적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곧 런칭을 앞두고 있는 소규모 시설공사 역량 강화업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 내용 전문가 안유환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